아이폰 10S 쓰다가 아이폰 12로 갈아탔어요. 안에 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아이폰이 도착해가지고 언박싱을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증발됐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메모리 카드가 엄청 많은데 다 뒤졌는데도 안 나오고 제 추측으로는 카메라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언박싱을 한것 같아요. 아이폰 있고 설명서 있고 C타입 라이트닝 케이블 요거 하나만 달랑 들어있었고 이어폰도 없고 어댑터도 없고 요렇게만 들어있었고요. 원래는 미니를 사려고 했는데 못 참고 통신사를 끼고 갈아탔습니다. 신청하자마자 당일날 바로 발송을 해주셔서 그 다음날 바로 받아봤어요. 케이스도 방금 도착해가지고 케이스라도 뜯어볼게요. 뜯으면 무슨 색깔인지 적혀있는데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앞뒤로 보호해주는 케이스 뭐 필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손이 달달 떨리네요. 옆면이 진짜 예전에 쓰던 아이폰 5 느낌이 딱 나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잘 비춰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아가지고 새 아이폰에다가 전에 쓰던 아이폰을 갖다 놓으면 되니까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더라고요. 200기가 정도 되는 제 파일들, 데이터를 다 옮겼고요. 제가 보던 어플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싹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수준으로 그냥 진짜 싹다 옮겨져가지고 어플도 로그인도 다된 상태로 옮겨져가지고 너무 신기했는데 요새 제가 그알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또 범죄에 악용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편리했는데 조금 좀 찜찜했어요. 워낙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200기가는 그냥 넘어가지고 용량은 진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256으로 골랐고요. 자급제라고 하는 그 공기계를 꼭 사고 싶었는데 자급제는 다 품절이고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통신사에 또 호갱이 되었습니다. 오지 무제한 요금제로 가입을 했고요. 오지가 한 1분인가 한 2분 정도 딱 잡히다가 그 뒤로는 또 바로 4G로 바뀌더라고요. 5G가 이렇게 한 번씩 잡히더라고요. 폰으로 사진이랑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카메라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카메라 화질은 당연히 좋아졌고 그동안 쓰던 아이폰과 뭔가 묘하게 좀 달랐어요. 셀카를 찍을 때 화각이 진짜 넓어져가지고 전에는 아이폰으로 셀카를 찍으면 얼굴이 진짜 화면에 꽉 찼는데 폰을 엄청 뻗어가지고 찍는 것처럼 화각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쌈무 그린 컬러랑 이 컬러랑 굉장히 좀 조화롭지 못하네요. 전에 쓰던 아이폰 XS 케이스거든요. 크기가 한이 정도로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길어졌어요. 무게는 좀더 가벼워졌어요. 날이 많이 쌀랑해져서 샤넬 가브리엘을 뿌려줄게요. 이게 제가 가진 향수 중에 제일 도가는 향수여가지고 좋아합니다. 가을 겨울에 딱 뿌리기 좋더라고요. W 컨셉에서 구입한 크롭 니트에다가 허벌핏의 와이드 슬랙스를 입었고요. 회 색깔로 그레이 톤으로 깔을 맞췄습니다. 올겨울 첫 내복을 개시했는데 내복 입고 입으니까 까슬까슬한 게 이제 안 느껴져가지고 훨씬 낫네요. 제가 봤을 때 소재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피부가 아플 정도로 까슬해가지고 소재는 잘 모르겠지만 핏이나 느낌은 마음에 들어요. 저의 최애 백 보테가 베르타 볼트백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쿠션 하나 챙겨볼까? 썸네일 갑? 썸네일 갑? 화질이 진짜 깨끗해졌거든? 선명하고 디자인도 그렇지 그 아이폰 느낌이지 않나?
사촌 언니 청첩장을 골라주는데 200장 단위로 이렇게 파는데 20만 원인 거야.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우리 집에서 그거 받으면 보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 식 돈이 진짜 너무 많이 들것 같아.
그렇게 나와도 시원찬을 파네. 당신까지.
엎드려. 엎드려. 옳지.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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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야. 도미 맛있어? 오랜만에 감바스를 먹으려 했는데 새우가 없어가지고 아쉬운대로 바지락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미친 듯이 매운 게 땡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매운 걸로 풀기 때문에 틈새 볶음면을 두 개 끓여가지고 먹으려고요. 계란 삶아놓은 게 있어서 계란 두 개도 올려줬어요. 이번에 새로 구입한 노랭이 의자인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의 의자인데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나더라고요. 의자가 좀 높아가지고 앉았을 때 좀 불편하네요. 지금 8시 반이라서 아직 하려면 1시간 반이나 남았어요. 본방을 사소하게 만드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올리브영에서 할인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저한테 되게 잘 맞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몇 개 좀 쟁였어요. 포장이 되게 독특해요. 원래는 9달을 썼는데 9달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가지고 당분간은 요 팩에 정착하려고 해요. There's lots to beeps? Beeps to blitz? 미국어 좀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기 마우트 한 사람이 없었어. 김밥으로 바뀌었네. 이게 폴락 이런 소리가 너무 맛있다. 이번에 구입한 전신 거울이 이렇게 생긴 거울입니다. 화장품이랑 드라이기, 고데기 이렇게 놔뒀어요. 그냥 이렇게 처박아 두는 편입니다. 소화장품으로 만들어진 내성을 거쳐간 수치들 자체는 문제가 없지. 근데 검증한 데가 왜 다 검증했나? 관행적 숨이 들어올 수 있어. 할 수 있어. 룸이 더 밀어봐. 일로 와. 친구 세트는 메종드 룸룸 제품입니다. 저 여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카페트도 메종드 룸룸 거고 이불도 메종드 룸룸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에서 주문한 크루아상 생지가 도착했어요. 이거 두 개씩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다시 얼려주려고요. 저는 미니 사이즈를 사고 싶은데 제가 살 때마다 미니 사이즈가 품절이더라고요. 미니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 큰 걸로 주문했어요.
같습니다. 최신조. 그 범행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대로 매일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옷 소선 좀 맡기려고요. 요거는 프레클에서 사는 체크바지인데 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두 단 정도 잘라내려고요. 허리 버클이 터져가지고 야매로 제가 꿰맸는데도 계속 버클이 터져가지고 소선집에 이번에 맡겨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맵에서 재작년에 산 뒤트임이 있는 울치마인데 트임이 찢어졌어요. 안감이 더 보여가지고 한 요정도 박으려고요. 기다려, 기다려. 수름,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옳지. 기다려. 안 돼. 누름 꾹꾹. 저의 마켓컬리 채식빵 꽃빵도식빵 다시 샀어요. 그리고 1리 커피 캡슐 다 먹어가지고 이번에는 디카페인으로 다시 사봤어요. 트라이앵글 감자칼 사봤습니다. 냉동새우도 샀고요. 땡초가 1,000원도 안 하길래 사면서 같이 샀어요.